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고 하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소폰 올 레인지, 그러니까 색소폰의 가장 낮은 음역부터 가장 높은 음역대까지 음지 연습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바로 반음 스케일 연습입니다. 저희 온음과 반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온음과 반음, 그러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계는 총 12음계인데요. 이 12음계, 12가지 음계 중에서 그 중에 많이 쓰이는 음계, 그러니까 장음계 메이저 스케일, C메이저 스케일 기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7개의 음지만 저희가 먼저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변화표들 하나씩 배워가면서 총 12음계를 채워봅시다 라고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낮은 레, 1옥타브 레부터 3옥타브 도, 샤까지는 12음계 운지를, 옥타브만 운지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도, 샵, 그리고 낮은 도, 낮은 시, 낮은 도, 라, 샵 운지는 새로운 운지표를 배우셔야 하고요. 3옥타브 레가 넘어가는 이 부분부터 3옥타브 레, 레, 샵, 3옥타브 미, 3옥타브 파, 3옥타브 파, 샵까지는 새로운 운지를 익히셔야지만이 색소폰의 가장 낮은 음역 그리고 가장 높은 음역까지 연습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음보다도 높은 음은 프레절렛 혹은 알티시모라고 해서 없는 운지를 만들어내고 지어 짜내서 높은 음까지 낼 수는 있는데요.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레인지 올 영역, 그러니까 모든 영역대는 낮은 라샵부터 시작해서 3옥타브 파샵까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적으로 저희 낮은 음역대부터 높은 음역까지 모든 운지표를 찬찬히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지표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낮은 음역부터 시작해서 올 레인지 영역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좀 더 잘 잡히기 위해서 소프라노 사용했고요. 단보 키만 작을 뿐이지 모든 운지는 동일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샵부터 시작이죠. 낮은 라샵, 그러니까 C플랫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십니다. 도 운지 잡으시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솔샵 연습하실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운지가, 그쵸? 운지 기본적인 무게 중심이 이렇게 위로 떠 있으면 도샵 누를 수가 없어요. C플랫 절대 누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게중심 내려와 있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도 누른 상태에서 가장 아래 있는 키, 이 네모 4개 중에 가장 아래 있는 키 눌러주시면 라샵 혹은 C플랫 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4개 운지가 중요한데요. 4개 운지 중에서 제일 위에 솔과 가까이 붙어있는 이 키 빼고 3개 운지는 안쪽, 바깥쪽, 아래 이렇게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를 누른 상태에서 제일 아래 버튼 누르시게 되면 라샵, 그러니까 C플랫 운지가 되겠고요. 도를 누르신 상태에서 제일 안쪽, 그쵸? 단보와 키와 가까운 안쪽 키를 누르시게 되면 로우 C, 낮은 C 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밖에 있는 도, 샵, 운지, 밖에 있는 네모 버튼 눌러주면 도, 샵, 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로우 음역대 연습하실 때 쓰시는 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샵, 가장 아래 있는 건 라샵, 아래 있는 건 C, 그리고 밖에 있는 건 도, 샵 이렇게 하셔서 점점 누르기 어려운 쪽이 더 낮은 음이라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한번 운지 짚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4. 라샵, 시, 도, 도샵. 이렇게 다시요. 라샵, 시, 도, 도샵. 이렇게 로우 음역대는요. 악기를 롤업 혹은 롤링해서 이렇게 운지를 넘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새끼손가락의 근육 부터 새끼손가락의 근육이 얼마나 많은가 혹은 이 힘에 대해서 힘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운지를 누를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게 되니까 꼭 새끼손가락 힘 길러주시고요. 자, 그 뒤로 레, 레샵, 미, 파는 저희 저번 시간에 익숙하게 연습했었죠. 그래서 레, 레샵, 미, 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파샵, 그 다음에 솔, 솔샵, 라, 저 레샵과 솔샵 좀 새끼손가락에 주의하셔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 그리고 라샵은 두 개 운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 두 개 누르고 아래 옆에 사이드 거 세 개 하다 누르시던지 아니면 B플랫 운지로 같이 연습하시던지 두 개 동시에 눌러주는 키 연습하시던지 해서 두 개 운지 동시에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도, 도샵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1옥타브 똑같이 네 옥타브 키 눌러주시고 네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도샵까지는 좀 전에 훑었던 12음계와 동일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운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3옥타브 레, 레샵, 미, 파, 파샵에 대한 운지입니다. 그래서 이 운지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삼각형을 그리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해요. 삼각형을 그리면서 오른쪽 손목을 살짝 내려주면 가장 먼저 닿는 가운데 키가 레, 2옥타브 레 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옥타브 레, 손목을 이렇게 살짝 내려서 연습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게 되면 다시 운지를 잡기 어렵죠. 그래서 손목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해서 잡아주시고 그 레를 누르신 상태에서 위에 담보를 하나 더 누르게 되시면 레 샵이에요. 가운데 거 눌러주시고 위에 하나 더 누르는 게 레샵. 그 상태에서 사이드 키 중에 하나 둘 셋 나란히 있는 사이드 키 중에 약간 라샵 눌렀던 거 말고 제일 위에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3옥타브 미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머지 다른 키 안쪽에 있는 키를 하나 더 누르시게 되면 파 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운지가 아니고요. 점점 손으로 감싸지는 운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키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파샵 운지는 네 번째 손은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옆에 사이드 키 튀어나와 있어요. 사이드 키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는 올 레인지 반음 스케일 연습해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알토로 연주해보고 테너로 소프라노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역대 연습을 다 해보셨는데요. 낮은 음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음까지 차근차근 반음 순서대로 나란히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모든 음역대에 같은 샘여림 혹은 같은 톤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까지 연습해 주시는 게 연습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4분음표로 올라가는 연습해 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습이 다 마무리 되셨다면 내려오는 연습까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습까지 마치시게 된다면 초급편 수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역대
어려운 음이지만 천천히 연습해 보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조금 손가락 근육을 길러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재밌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 이제까지 초급편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어떠신가요? 차근차근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 있으셨다라면 질문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혼자서 연습하시는 한계가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곳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꼭 지인분들에게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게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꼭 초보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또 저희 중급자에서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초급편 강의 영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색소포니스트 장인영이었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